안녕하세요. 평양에서 온 강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함흥에서 온 정하늘입니다. 레이저 전지는 봤어요. 후레쉬라고 했나? 레이저 후레쉬라고 해서 북한에서 그런 걸 많이 썼었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. 멀리 빛이 나가고 그걸로 뭔가 초점이 굉장히 잘 맞고 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레이저 무기는 그냥 금방 말씀하신 뭐 공상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그 램프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했어요. 그게 거리가 굉장히 그 한 100m, 150m, 200m까지 막 나가거든요. 저 먼 거리에 그걸 딱 비치면 그 나비 모양도 막 나오고 막 벌 모양도 나오고 다양한 모양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걸 아 이렇게 사람 눈에 비치잖아요. 그럼 눈이 막 망가진다? 그렇지. 눈이 이렇게 그럴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 빛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은 상상은 해봤어요. 아 이걸로 막 살을 태울 수는 없을까? 막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한국에 와서 많은 영화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 보안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. 레이저 빛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뭐 살이 탄다던가 뭐 경보가 울린다던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영화 속에서는 많이 봤습니다. 비살상 무기이며 화력은 적군의 시력을 영구 손상시킬 수 있다. 와 미쳤나 이거. 전함 함선의 엔진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. 폭발물을 타격해 폭발시킬 수 있다. 전투기의 엔진도 투과해 파괴하고 추락시킬 수 있다고요? 와 이거 미쳤는데? 완전 진짜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와 이거는 아 진짜 무섭겠다. 굉장하네. 네. 죽이지 않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 미국에서 특히나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근데 적군의 시력을 영구 손상시킨다면서 무슨 뭔 인권입니까 지금?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. 근데 저게 발사할 때 반동이라고 해야 되나? 반동도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네요. 일단 저런 게 생긴다고 하죠. 특징 포구통을 보고 곧 발사될 레이저를 예측해서 피하는 게 아닌 한 이미 발사한 레이저를 의식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광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. 바로 발사된 건 무조건 맞는다는 거네요. 광학 병기는 빛의 성질상 직진하며 빛의 속도로 적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의 거리라면 발사와 동시에 명중한다는 장점이 있다. 그러니까 발사하면 그냥 백발백중이네요. 이거는 이건 좀 진짜 위험한 무기가 될 것 같은데. 뭔가 방어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근데 뭐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. 지금 이미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해요. 아프가니스탄 만들어졌네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김정은 암살도 가능할 것 같은데. 그러네. 뭐 총을 쏜다고 하면 반동이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총이든 포든 뭐든 게 반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반동이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. 뭐 레이저를 쏘니까 반동이 없을 거고 그럼 명중률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우수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총을 조성하네? 게임하는 거 같다. 게임하네. 와. 북한 군인들은 저런 걸 알까? 모르죠. 이거 믿겨지지 않는데 진짜. 빡 누르는 순간 그냥 바로 터지겠네. 터지는 거 아니야. 와. 되게 허무하겠다 저런. 일단 만들긴 했네.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. 괜히 천조국이라는 그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. 네. 좀 그 영화 속에서 나오던 게 결코 거짓말이 이게 그냥 마냥 상상만 아니구나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과학 기술이 발전될수록 좀 뭐랄까 소름 무서워요. 좀 무섭네요, 살짝. 네. 저건 이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저런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뽕 하고 그냥 당하는 건데 와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. 그리고 저렇게 알려진 무기도 있는데 안 알려진 무기는 더 얼마나 많지. 더 무서운 무기들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. 엔진만 또 이렇게 골라가면서 터뜨린다는 것도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. 저는 보면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떻게 어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맞아도 뭐 어떤 것에 맞아 죽는지는 알아야 그렇지. 되는데 그냥 있는데 갑자기 펑 이렇게 터지면 되게 허무할 것 같고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피할 수가 없다는 비살상이라고 했는데 눈이 영구국에 손실이 되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그거는 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 딱 그냥 명시해 둔 것 같은데 어차피 비행기에서 엔진이 터지면 뭐 어차피 죽는데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네요. 네. 이 레이저 무기는 엄청난 명중력을 자랑합니다. 닌텐도 컨트롤러로 사격하는데
네, 아까 봤습니다. 제가 집에서 게임기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저렇게 하는데 조이스틱 같은 그런 게 있네요. 네. 근데 이거 아예 플레이스테이션 로고거든요, 이게. 진짜요? 네. 게임하네요? 전주도 즐겁게 하네, 진짜. 아, 미쳤는데? 당하는 입장에서는 옛 같겠네요, 네. 전투를 편하게 한다, 게임하듯이 하니까, 예. 러시아, 드디어 천조의 기술을 따라잡겠군. 미국, 응, 우리는 이제 레이저로 대포 쓰는데. 러시아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또 미국은 그만큼 또 더욱 발전한다는 걸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. 근데 미국인들도 저런 드립을 좋아하네요. 사람 사는데 다 똑같네요. 김정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김정은도 떨겠죠, 서울은. 막 좀 뭐랄까, 배 아플 거예요. 아이씨, 우리는 저런 거 언제 쓸까? 언제 저렇게 따라가지?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. 아, 돈이 없는 거죠. 돈도 없고 자본력도 없는 거죠. 돈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거죠. 예. 근데 거울로 무장한다면 괜찮지 않을까? 반사? 반사. 좋은... 참 미쳤는데? 반사! 미쳤는데? 그러네. 진짜 그렇게 된다면 진짜 되게 허무하겠다, 만드는 입장에서는 또. 거기 무기 완전 박살나는 건데. 역시 천재들이야. 아주 재밌는 댓글 잘 읽었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레이저 무기를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, 정말 레이저 무기를 상상으로만 했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이 정말 너무 놀랍고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댓글들도, 재밌는 댓글들도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거울로 무장하면 되겠다. 재밌네. 풀스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긴데. 완전 농락한다, 상대를. 그러니까. 농락은 저렇게. 뻘뻘대면서 막 이거 돌리고 막 할 때 얘네는 그냥 조준하고 그냥 써놓은 거야. 저걸로 김정은 좀 멀게 하면 김정은 빡치겠다.